무한 경쟁 시대, 좁지좁은 채용 관문을 뚫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당당히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한국에너지공단 입사 꿀팁을 공개한다. 청기누설에 버금가는 찐 정보들, 활기 넘치는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듣는 생생한 입사 스토리. 공단이 2019년이랑 20년에 2년 연속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인증이 뭐냐면 공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전 과정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이 점검 항목 중에서도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 채용 입사자들이 실제로 공단의 채용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형 과정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공인 영어 성적이나 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하는데 지원자가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면접 전형에서는 실제 공단 사업에 대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채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졸 채용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해서 우대 가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사회형평적 인재에 대해서 채용 우대 제도를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채용의 화두를 든다면 공정이랑 블라인드 채용인 것 같아요. 이제 성별이나 학력 등 뭐 불필요한 정보 없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요즘 채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기업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윤리를 좀 중요시하는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꼽고 싶은 건 저희가 에너지 분야 주무부처도 많고 에너지 공기업과 그 업무 파트너가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 이런 업무 파트너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업무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가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취업을 좀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저는 2년 동안 취업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2년간의 준비를 하면서 정량적인 부분이나 좀 정성적인 부분을 모두 다 좀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 직무 기사 자격증 두 개를 취득했었고 토익이나 뭐 토익 스피킹 점수 그리고 한국사나 뭐 정성적인 부분 외에도 뭐 타 공공기관 인턴 같은 뭐 정성적인 부분도 조금 제가 체크를 하려고 했었고요. 저도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경험을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 인턴을 했었고 이제 인턴 병행하면서 자격증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랑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랑 또 건축기사 취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부분은 토익 점수가 많이 높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토익 스피킹도 같이 취득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한 학기 만에 바로 붙게 됐는데 이게 붙을 수 있었던 게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땄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익 자격증 그리고 기타로는 제가 멕시코에서 교환학동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해 주니까 면접관 분들이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무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다 컴활하고 한국사 1급 이런 거는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 거를 준비했고 토익 같은 경우도 이게 기술직과 다르게 사무직들은 너무 약간 상향평준화가 돼서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토익 점수 좀 따는데 열중을 했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좀 회사 생활 같은 인턴이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아리 공모전이나 아니면 기자단 활동 이런 거 한 거를 좀 서술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 회사 채용 과정이 서류, 직무 능력 평가, 인적성, 한국사 포함된 NCS 그리고 마지막 면접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계들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면접 전형이 제일 힘들었어요. 면접? 네. PT 면접이랑 인성 면접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처음이었는데 또 10분 안에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되게 짧았죠. 네. 저희 면접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면접 준비하셨어요? PT 면접이라는 게 이제 주제를
주제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여력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스터디를 구해서 했었는데 이제 스터디원이 계속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모여서 이제 주제를 각자 알아오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하면서 공단의 사업이 진짜 많구나 이걸 알게 됐었고 근데 그렇게 했던 덕분에 다양한 주제들을 공부를 했었고 이제 면접 때 마침 딱 제가 준비했던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면접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서류나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노력이 있다면 솔직히 저는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면접을 볼 때는 약간 좀 더 운적인 요소도 있어야 된다고 맞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운이 좋았던 게 면접을 보면서 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면접관 분들이 상당히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작년 상반기랑 하반기 총 두 번을 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려웠던 게 좀 저희 공단이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거 다 일일이 찾는 게 너무 좀 귀찮았거든요. 솔직히 말해갖고 초반이었어. 취업 준비 초반이었고 그래갖고 제가 좀 그 부분에 준비를 좀 잘 안 했더니 무조건 PT 면접에서는 저희 공단 직무랑 저와 좀 엮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준비를 못해서 제가 떨어져서 두 번째는 꼭 그 사업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뭐 잘 답변을 할 수 있었고 좀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어서 저는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면접이 제일 어려웠는데 저가 이제 사무직이고 문과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련돼서 사업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필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저희 막 전공인 행정이나 경영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면접은 아무래도 아예 다른 분야다 보니까 그거 공부하기도 어렵고 저는 스터디를 딱 한 번 했어요. 면접 스터디를. 근데 이게 이유가 조금 아쉬운 게 보통 스터디를 오픈톡방 통해서 많이 그렇죠, 구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오픈톡방의 존재를 면접 전형 다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끝나고 나서 채용되기 전에 들어가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취준생 분들은 미리미리 채용 공고 뜨면은 오픈톡방 들어가셔갖고 이것저것 뭐 질문 예상 질문이나 아니면 스터디원 구하거나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싶으시면 오픈 방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카카오톡에 검색만 이렇게 한국 에너지 공단까지만 하면 그 면접 시즌이 이제 계속 있고 방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한 전형이 끝날 때마다 새로 방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필기 끝나면은 그 방 안에서 뭐 서로 어떤 문제 기억나고 이거 답이 뭔지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다음 면접을 위해서 지역별로 부산 사는 사람 있어요? 막 서울 사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는 막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냐, 내 스펙이 얼마만큼 높냐 이것보다는 진짜 잘 어우러져서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턴 경험도 없고 관련 에너지 분야에서 뭐 지식도 없고 한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대외 활동을 하면서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냈냐를 조금 경험담을 풀어내는 식으로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 봤을 때 정말 생생하게 제 막 알바하면서 막 진상 손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했는지 아니면은 학교 공부 그 스터디나 학교 조모임 같은 거 하면서 의견들이 갈라졌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통합을 해갖고 좋은 성적을 이끌어냈는지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얘기잖아요. 이게 회사 면접 가갖고 이게 해도 되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들을 조금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면접 분위기도 조금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너무 면접관들이 너무 많이 웃으셔갖고 이게 새로운 압박 면접인가 그쵸, 괜히 불편하고 막 웃으면 그렇죠. 말했는데 막 웃는 게 이게 정말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웃으시는 건지 네. 아니면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건지 그래서 압박 면접인가 싶었는데 최종 합격한 거 보면은 그런 점들을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보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냐고 질문을 하시고 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요? 네, 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말했는데 그분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거나 그분이 상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 말해도 되나? 네. 대답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잘 어우러지겠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좋게 했던 거 아 그렇죠. 싫어하지만 회사 생활을 네. 위해서 좀 네. 어느 정도 참고 수용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 답은 정해져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러면서 네.
저도 적극성이랑 끈기를 좀 어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서류를 붙고 필기를 붙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실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얼마나 같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어울러질 수 있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외활동 했던 얘기 섞으면서 하니까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 진짜요? 그렇게 낮아요, 저희가? 왜지? 2.8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근데 낮은데요? 난 이유는 알 것 같아. 왠지? 이유? 어. 어떤 거예요? 이유가 이게 저희가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유연근무나 이런 쪽에서도 그쵸? 되게 엄청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남성도 육아휴직 쓰고 조직 문화도 되게 젊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업무가 보통 공공기관 딱 입사하면은 막 6시 칼퇴근 막 엄청 되게 한량한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좀 에너지 관련해갖고 요즘 이슈도 많이 되고 산업부에서도 되게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맡고 있는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업무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서 조금 힘들다고 느껴서 점수를 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좋은 점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좋은 점 많아요, 저희. 특히나 저희 공단은 좀 유연근무제 말씀하신 유연근무제 제도나 뭐 가족과 함께하는 날 뭐 이런 날들은 뭐 저희 금요일마다도 좀 한 4시에 퇴근을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도 많은 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8점은 생각보다 되게 낮다고 좀 생각이 돼요. 가장 좋은 게 제가 봤을 때 산업 문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 보통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좀 더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정원이 저희가 지금 대략 한 700명 정도인데 2년 동안 한 200명 정도의 직원이 새로 입사했어요. 그래서 이거 봤었을 때도 일단 젊은이 조직이라는 거를 약간 방증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옷 입을 때도 좀 더 편안하게 입고 그 다음에 팀원분들이 일단 제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제 의견이나 그런 걸 존중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산업 문화가 좋고 2.8점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의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네. 주인님 항상 맨날 와이드 팬츠 입고 다니잖아요. 어, 오늘은 안 입으셨네요. 저 그리고 청바지도 많이 입거든요. 어, 저도 네. 맞아. 또 공공기관 이렇게 하면 꼰대가 많다 이런 말을 많이 상상을 네. 하고 왔었는데 저 와서 이제 느낀 게 이제 조직 언니끼리 되게 수평적인 문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약간 상명하복식보다도 저희 약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네. 명령보다는 약간 토론 같은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이슈가 생기면은 저희 팀원끼리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는 네. 그 논의가 나오면은 어떻게 의견들을 말하고 좀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다른 이제 주변에 다른 회사 입사한 친구들 보면 이렇게 동기들이랑 친하거나 또 팀 사람들이랑 같이 자리가 많이 없거나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 제가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그렇게 제가 어울리거나 뭔가를 털어놓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육아휴직하고 막 유연근무 이런 게 제도적으로 되게 잘 보장돼 있잖아요. 맞아요. 유연근무 같은 경우도 이거 시간 단위로 막 쓸 수 있고 휴가 같은 것도 막 반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1시간, 2시간 이렇게 끊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좋고 육아휴직도 남녀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도 남성분이신데 육아휴직 쓰신 분들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진짜 좀 잘 보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또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유치원도 있잖아요. 어, 맞아요. 애기 너무 귀여워요. 네. 네. 그러니까 회사 안에 사내 유치원이 있어갖고 보면은 항상 애기들 같이 뭐 이렇게 스킨십 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단은 3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3배? 네. 3배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만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전 최근에 이제 운전면허 학원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네. 딸 수 있을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시험이 평일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이건 그냥 딱 시간제 휴가 내고 그때 따고 오고 또 뭐 은행을 잠시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집에 냉장고가 새로 온다거나 냉장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사소한 네. 이유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휴가 쓸 때 사유란이 막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도 그냥 휴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유란이 막혀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문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저희 공단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함께 취업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요. 고진감래란 말이 있듯이 모두들 원하시는 기업 꼭 취업하시고 물론 그 기업이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이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여러분들 후배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겨운 시기 겪고 있는데 이 어둠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다 같이 묵묵히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꼭 입사해서 같이 즐거운 울산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취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울산에서 만나요!